화학 얘기를 오늘 좀 화학과 네. 관련된 무기 얘기를 나눌 텐데 네. 그거 들어있는 게 매니큐어도 있고 똑같은 물질이에요. 매니큐어? 네. 손톱에 바르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인화물로 취급이 돼서 매니큐어를 이렇게 길 쭉 그려놓고 마른 다음 불 붙이면 촥 타올라가요. 되게 잘 돼요. 아 그래서 그 매니큐어 바른 손을 이렇게 긁으면 혹시 나쁘구나. 그런가요? 의미가 이상하게 들었는데. 방위산업에 관심 많은 중년 아재들의 인문학 토크쇼 방산 중년단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프로입니다. 네, 우리 장항준 감독님. 네. 아, 우리 장항준 감독님과 네. 함께 오늘은 네. 이제 무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아, 무기의 발전은 저는 이것의 발전과 일치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 제가 지금 오신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는데 네? 아, 저는 사실 매번 그 교수님들이 올 때마다 방산의 발전은 이 분야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아 너무 시작부터 이렇게 또 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화학의 발전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오늘은 그래서 화학자를 한번 모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화학을 이끌고 계신 분이죠. 화학계 수장 화학자 장홍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화학계 수장이라기엔 조금 젊어 보이십니다. 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소개를 듣고. 네. 네. 화학계의 봉준호. 그렇죠, 그렇죠. 네, 영화계는 봉준호 감독이 이끌고, 예, 예, 예. 네, 화학계는 또 우리. 장홍재 교수님. 장홍재 교수님이. 일단 뭐 화학 얘기를 오늘 좀 화학과 네. 관련된 무기 얘기를 나눌 텐데 네. 아무래도 화학하고 관련 있는 거면 그 화약, 폭탄. 화약, 그렇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화학의 발전과 가장 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한화 같은 경우에도 시작을 했었고 뭐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폭발물들도 개발되고. 아, 한화가 뭐. 원래 한국 화약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한화의 불꽃놀이 하는 곳으로 네, 한국 화약이라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한화가 이제 그래서. 그 야구팀도 다이너마이트 타선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 예. 폭약 이런 게 이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폭약하면 제일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다이너마이트, 노벨, 네, 노벨. 예, 이런 분들부터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화약 전문가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우리나라를 빛내 100명의 위인 이런 노래에도 네. 화포 최무선이라고 등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맞아요. 고려 때 그 최무선님과 네. 그 아드님 또 최혜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 그분도? 네, 이어서 그 두 분이 이제 화포랑 이런 것들을 도입한 거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와, 이 고려 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이제 양반 그룹이 양반들이 그런 거랑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이 제일 먼저 화약을 개발했었고요. 네. 꽤나 오래전에 한 9세기 정도에 약을 만들다가 실수로 화약을 개발했었어요. 약을 만들다가? 네. 약에다가 보통 우리가 뭐 유황 같은 거 몸에 좋다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숯도 막 독을 없애니까 네. 그런 재료들 넣고 막 갈다가 갑자기 연기랑 불이 터지는 거예요. 아. 그 순간 야 이게 화약이다 그렇게 발견이 되고 그걸 오랫동안 숨깁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숨긴 거를 뭐 우리나라가 외부 문물 도입한 것 중 유명한 게 그 목화씨 들여왔다라는 문일점 예, 예, 예. 그거는 사실 좀 많이 왜곡이 되고 사실이 아, 아니란 말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이 최무선님이 했던 거는 그걸 도입한 게 아니라 문헌들을 보고 개발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 네, 중국 네, 중국 근들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무기를 본격적으로 갖게 됐다라고 통해집니다. 아, 처음에 그 약을 만들다가 화약을 발견하신 분은 깜짝 놀라셨겠어요. 집이 불에 탔다고. 네. 아, 집이 불이 탔대요? 네. 우리 흔히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하다가 빵 터지면 그 다음에 이제 라면 머리 되고 네. 연기 폴폴 나는. 네. 아, 그분들이 다 사실 화학자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약학자겠지만 그래서 화약이란 단어에도 약이 들어가는 게. 아, 화약. 아, 네.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 그러네. 네. 네. 그런데 화학적으로 볼 때 그 화약들은 갑자기 이렇게 강한 화력 혹은 뭐 폭발력을 지니게 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진짜 터져서 뭔가를 파괴하는 게 있고 예. 또 다른 건 불을 일으키는 예.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화약이 세다 약하다는 얼마나 강하게 터지면서
기체를 한 번에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걸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 플라스틱 폭탄 C4라 그래서 눈에 붙여놓고 터트리는 거. 맞아, 맞아. 이거는 바닥에 던져도 안 터져요. 네, 그건 이제 연료 에너지가 강해서 그거를 잘라서 진짜 고체 연료처럼 요리를 할 수도 있을 정도고 보통 그걸 기폭시키는 게 빠르게 터지는 거. 그걸 조합을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그 화약이라도 이게 뭐 10시간에 나눠 타면 연료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한순간 1초만에 터지면 이건 이제 빵 터지는 거고 네,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 번에 터지는 게 제일 무섭죠. 예측도 안 되고 참 이해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대단하십니다. 화학 공부를 하시는 것도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제 화약이 뭐 9세기경 혹은 뭐 고 10세기경쯤에 이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무기로서 활용된 건 언제쯤이에요 대충? 거의 바로 그 처음에는 폭약이라 네. 우리가 불꽃놀이 네. 하는 것처럼 네, 네, 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다가 결국 뭔가를 쏘아보낼 수 있으니까 네. 대포를 만들게 되고 그렇죠. 사실 대포가 먼저 개발되고 이게 이제 총으로 저 소형화가 된 거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그런 탄환을 날려보내기 위한 용도로서 화포라는 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화포 이런 것도 그럼 역시 서양보다 유럽보다 중국이 네 먼저. 동양의 그 빠른 발전 중에 종이랑 이 화약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동양이 중국에서 제일 먼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발전은 왜 우리가 좀 더뎠을까? 그 비밀로 했어. 왜냐면은 그 들어간 것 중에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유황이나 네. 아니면 숯은 많이 썩고 구하기가 쉬운데 그거 말고 초석이라 부르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염초라 불렸었는데요. 네, 염초. 이게 흔히 우리가 중세시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동물의 대소변을 가지고 화약의 재료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재현을 해보려고 조사를 자세히 해봤더니 네.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지나야 이제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아, 그게 약간 묵혀, 약간 네, 된장 같은 그런. 네네네. 느낌. 정확히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해서 막 소변도 뿌리고 햇볕도 안 닿게 하고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어떻게 엄청 만들기 힘든 거구나. 그 전에는 오랫동안 쌓였던 그 마구간 흙을 가지고 했더니 그런 효과가 서양에서도 보고 했는데 네. 이걸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던 거죠. 네. 숙성 과정이 네. 필요해서. 네, 그럼 그게 이제 원래는 무슨 물질이었는데 그렇게 2년 동안 막 햇빛 받고 이러면서 뭐 뭘로 바뀌는? 화학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그런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우리가 이제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네. 아미노산 들어있다. 예, 예, 예. 다 질소가 들어있는데요. 그렇죠. 거의 모든 폭발물은 질소가 핵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질소에, 배설물에 있는 질소들을 세균들이 이제 질산염이라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 종류는 실제로도 위험해서 몇 년 전에 그 베이루트 항구가. 네, 폭발했던. 아, 맞다.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정박해, 이게 산적해. 네, 몇천 톤 있던 게 네, 그게 그것도 질산 암모늄이랑 똑같은 물질. 그게 원래 비료죠, 비료. 네, 비료로도 사용되고 있고 그게 불이 붙으면 엄청난 속도로 폭발해 버리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드는 수많은 무기들에 들어가는 화약 같은 게 다 그런 거예요? 네, 거의 다 그 종류고요. 어떻게 하면 더 그 질산이란 걸 하나 붙일까, 두 개 붙일까, 세 개 붙일까 이렇게 늘릴수록 네. 더 강한 게 되다 보니까. 근데 계속 붙이면은 이게 불안정해서 그냥 우리가 톡 건드려도 폭발할 수가 있어서 조절이 통제가 네, 쓰기 좋은 정도로 만든 것들을 섞어서 화약 종류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에는 원래 이제 뭔가 불이 확 붙으려면 산소가 기본이잖아요. 네네. 산소가 그래서 충분히 있어줘야 빵 터지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무슨 저 폭탄 이런 거 보면 딱 막혀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어떻게 산소도 없는데 이게 빵 불이 붙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좋은 질문.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그 조금 방금 말씀드린 질산이라는 이름에 네. 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얘가 열을 받아 분해되면 산소를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자체가 공급, 산소가 만들어지는구나. 네, 산소를 공급하면서 연쇄적으로 확 터질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성냥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성냥. 우리가 그냥 굳은 건데 문지르면은 타오르잖아요. 불이 붙죠. 그게 열을 가해지면서 산소를 계속 내뿜는 물질을 섞어놨기 때문에 그런 걸로 터지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아마 그 감독님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성냥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갈아가지고 그래갖고 네. 은박지 같은 데다 네. 저 껌종이 네, 껌종이 다 싹 이렇게 되죠. 발사돼. 저희 어렸을 때 그 가지고 그 이 뭐라죠 애들이 그날 그때는 그 로켓 화약 이런 걸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 제 세대의 어린이들 중에 이 손가락 끝에 화상을 안 입은 애가 별로 없어요.
아, 맞아요. 화약, 빨간 화약을 사면 전부 다 갈아갖고, 아, 그걸 맞아. 모아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그게 불이 확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 저도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장난감으로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는 그게 막 우리 그 딱딱 누르면 소리가 나는 네, 권총처럼 네. 생긴 것도 있고 아,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다 위험한 물질로 돼갖고 아, 요즘에는 문방구에서 이런 거 다 못 구합니다. 아, 옛날에 또 그거 그 빨간 화약 말고도 뭐 콩알탄. 아, 콩알탄. 폭음탄. 폭음탄. 그 지금 생각하면 애들이 되게 호전적이었네. 야만의 시대라고 보통 부르는 그 당시가. 어, 아, 맞는데 진짜 근데 콩알탄은 우리가 뭐 불 붙이는 것도 아닌데 던지면 맞아요, 던지면서. 어쨌든 걔도 이제 타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재밌는 게 은으로 만들어요. 아? 은. 귀금속 그 은으로 만드는 거라서. 근데 이렇게 싸게 팔아요? 네. 그래서 그걸 누가 모아가지고 네. 은을 뽑아내려는 걸 한 유튜버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서 했더니 한 손톱만큼 나와서 아~ 조금만 들어가. 그 속에 모래랑 네. 알갱이랑 그걸 넣으면은 그 던지면 모래가 부딪히는 그 충격 때문에 터지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드라마 나오는 게 그 브레이킹 배드에서도 예, 예, 예. 던지는 게 그 뇌산은이라는 그 물질. 그걸 아주 작게 만든 게 콩알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는 교수님 보시기엔 정말 완전히 화학의 보고겠네요. 네, 그거는 고증이 너무 잘 돼가지고 뭐 고증이라보다 사실 확인이에요. 왜냐 그걸 상담한 분이 미국 화학 회장이 자기 참모진들과 자문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뭐라고 못할 정도로 되고 거기 나오는 것들 저도 다 검증을 해봤는데 네. 다 제대로 맞는 대로 돼 있고 단지 아. 거기에서 쓰는 거를 일반인이 못 사는 것들이 있는 것뿐이지 그대로 하면은 똑같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문방구에 가면 학교 옆에 문방구에 가면 언제든지 다양한 종류 화학품만 모아둔 데가 있어요. 그 가격도 싸요. 그걸 애들끼리 어떻게 하면 더 저쪽 동네 애들한테 위해를 입힐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사실상 문방구가 이게 방사청 정도 됐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쪽 방사청과 저쪽 방사청의 대결이야. 다양한 종류의 새총 네. 다양한 종류의 총기류 이런 것 진짜 많았죠. 네. 아, 진짜 그때 좋았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점점 그 누가 더 화약을 더 밀도 있게 더 폭발력 있게 만드느냐가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다가 어디까지 왔으면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실 끝판왕이라는 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터트리는 거는 거의 끝까지 온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네. 공격을 하고 건물 덜 무너뜨리거나 이런 게 목적이지 진짜 그걸 초토화 시켜서 모든 걸 없애버리는 건 아, 이미 원자폭탄 끝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많은 착오가 많았죠. 근데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건 그 흑색 화약이라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흑색 화약? 네, 네, 네. 네. 그 블랙 파우더라 불려서 그 네. 보통 옛날 라이플 병들이 네, 옛날 네. 중세 영화 같은 거 한번 탕 쏘고 막 이렇게 닦아 네, 넣고 네. 근데 이거 특징이 네. 그 연기가 너무 많이 나요. 하얀 연기가. 네. 그래서 순차대로 사격하는 것도 그때 만들어. 다 동시에 쏘면은 앞에 안개가 껴서 서로 구분을 못해서 그 정도로 많이 연기가 나요? 장난 아닌 게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 안 나게 하려고 무연화약이라는 걸 만들고 네. 그것들이 지금 총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무연화약? 네. 무연화약 재료를 얇게 만든 게 그 영화 필름 영사기에 돌리는 그 필름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필름이 그 옛날 영화들 가끔 보면 필름이 불이 엄청 잘 붙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영사실에서 담배 절대 피면 안 돼요. 피면 그 큰 화재가 나는데 아. 옛날에 한번 또 영사실 같은데 잠깐 들어갈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네, 네. 딱 피고 있어. 물고 하고 있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거의 화약고구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바스타즈라는 영화 봐도 필름으로 다 날려버리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필름이 그렇게 불이 잘 붙는구나. 네. 순식간에 붙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거 들어온 게 매니큐어에도 그거예요. 똑같은 물질이에요. 매니큐어? 아, 네. 손톱에 바르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인화물로 취급이 돼서 아. 매니큐어를 이렇게 길 쭉 그려놓고 마른 다음 불 붙이면 쫙 다 올라가요. 되게 잘 붙어요. 아 그래서 아. 그 매니큐어 바른 손을 이렇게 긁으면 훨씬 아프구나. 그런가요? 얘기가 이상하게 들었네. 아 그럼 이제 다이너마이트 뭐 이렇게 쭉쭉 발전하다가 이제 아, 가장 끝판왕은 어쨌든 원자폭탄일 거고. 네. 근데 또 네. 원자폭탄은 화학적인 무기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물리학적인 아. 무기라고 볼 수 있고. 아. 옛날에 그 있잖아요. 화생방 있었잖아요. 네. 화생방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네. 지금은 고폭탄이라는 것도 네. 화생방에 추가가 돼서 5개인가 6종류로 나뉘거든요. 위험성이. 아. 화학물질은 그 고폭탄 종류고
그 다음에 화생방할 때 방이 그 방사능 무기 같은 그렇죠, 그렇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게 딱 재래식 무기까지가 화학무기다 이렇게 네네. 대충 보면 요즘엔 외국 개발 봐도 네. 레이저 무기 개발한다고 그러고 그렇지 폭탄을 더 세게는 안 만들잖아요. 거기 이제 그 경쟁은 대충 이제 마무리됐지만 이게 무슨 만화나 웹툰이라고 네, 네. 그런 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이제 막 북한이 공격을 한다 네. 그 EMP할 때 팍 쏘면 우리 전자기가 다 무력화되고 통신도 마비되고 이런 상태에서 재래식 공격을 한다. 그건 가상의 시나리오. 근데 그 EMP탄 맞으면 그 웹툰 못 보는 거죠. 네. 새로 사야 됩니다. 아, 저봐. 웹툰도 끝이에요. 많이 안